올한해 운세랑 올해 이제 어떤 일이 있으실지 궁금해서 오셨는데, 나는 평생 영업이에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하고 입으로 풀어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업을 갖고 계신 건데, 바뀔 일은 없으시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내가 이제 금전으로 좀 막혔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작년서부터는 그래도 그게 좀 풀려났어요. 금전이 막힌 게좀 열렸다는 거죠. 금전은 막힌 거 없으시고, 올해는 괜찮을까요? 그러는데, 올해 나한테 좋은 달로 말씀드리면은, 네. 음력으로 말씀드릴게요. 5, 6월 달, 그리고 8월 음력으로. 달, 그리고 8월 달 잠시 주춤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지나면 9월 달또 그나마 무탈하시게 평탄하실 거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달이 나한테 11월 달이에요. 음력, 병진달.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한테 뭐가 안 좋냐? 내년 이제 들어 쓰는 시점에서 정월 달, 내년 해가 바뀌어서 1월 달. 그때는 내가 뭔 짓을 해도 매출이 안 오를 거예요. 내년 운세는 내년에 다시 보시는 걸로 하시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그런대로 올해는 넘어가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첫째 분, 지금은 내가 지금,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서 무탈하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뭔가 마음이 그냥 공중에 붕떠 있어서 일로 가야 되는지, 절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뭐 이력서를 넣고 넣어봐도 내 자리가 나오지가 않아. 그리고 스스로도 욕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라,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했니? 상의 끝에 그냥 뭐 그럴까라는 말은 해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는 그래, 절대 그게 없어요. 가봤자 내 채워지지가,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또 다른 직장으로 또 알아보고 그러고는 사주거든요. 계속 쭉 그러나요? 예. 욕심이 많아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웬만한 사람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보통 많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그 강함이 부러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좌절도 빨리 하고, 또 좌절을 하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리고 사주 자체를 봐도, 우리 어머니가 일부 종사를 못했어. 저요? 그죠? 그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 그거를 자식들한테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사주가. 그래서 지혜 역시도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인간사람 말로 똥꼬지? 또 있고. 그리고 또 지금부터 잘 풀어나가려면, 어쨌든 고집이야, 욕심, 좋은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또 하겠는데, 좋은 일이 있고 내 욕심을 채워나갈 수 있는 사주기도 해요. 그러면 좀 많이 빌어줘야 되죠. 빌어주라는 얘기가 뭘 빌어주겠어. 뭐 이렇게 빌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다못해 초라도 켜서 사주 좀 밝혀놓고, 그게 빌어주면은 지혜도 안정은 될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빠르면 한달 반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뭐 원하는 자리가 나오는 데는, 다음 달 정도에 뭐 발, 그렇죠, 그렇죠. 발견. 아마 자기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계획을.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좀안 나갔으면 좋겠네, 휴가 같은 거를. 먼 저요? 길을. 아니, 따님. 아, 그래요? 그러시고. 또 둘째 분, 어찌 보면은 바뀌었어. 성격이? 그러니까 차라리 둘째 분이 첫째로 태어나고, 첫째가 둘째로 태어났으면 그나마, 첫째가 좀 동생도 케어해 가면서 나을 텐데, 이 둘째가 둘째 잡게 마음이 좀 여려요. 오히려 남잔데도. 그러다 보니
눈물도 많은 아이고, 서러움도 많은 아이고, 그래도 이 사주 치고는 직장 생활 잘 눌러가고 있으면은, 대견하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사람. 많이 칭찬해줘야 돼요. 기특하게 잘하고 있어요. 예. 네. 기특해요. 그죠? 네.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스스로 컸어, 사실은. 우리 엄마가 사실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그래도 많이 기특하신 거 맞아. 그리고 나중에 덕보실 거야. 둘째 분. 그래,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첫째하고 둘째 올해는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설바람도 있고, 직장 내에서 자꾸 좀 뒤처지는 감도 있고, 올해는. 그 엄마가 옆에서 자꾸 용기 주고, 또 보듬어 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해주시면 또 언제 그러냐, 나아지실 거예요. 직장 한달 반이에요. 네. 그 둘째는 올해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들어서 구시월 달만 좀잘 넘깁시다. 운전하고 다녀요? 둘째요? 네. 사고도 있어요? 출퇴근. 사고도 있다고. 내가 조심해도 갔다 와서 누가 살짝 쿵 해도 쿵 해요. 사고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야. 이제 올해 안에 내가 운세를 다 대충 봐드렸고. 우리 어머니 마음이 또 문제지. 돈 벌면 뭐해. 돈 그렇게 남아나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뭐를 먹든, 잠을 자든, 가끔씩마다 내가 지금 막 뭐가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요. 자꾸.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그 외로움과 답답증은, 사람이야, 다 있겠지만은, 더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밖을 자꾸 다니고, 영업을 하러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그걸 잊혀지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살고 계시는 거라고. 그 영업이 천직이지, 뭐, 나는. 그래,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저 아까 그 토끼띠분? 그분은 괜찮아요? 나랑 완전체가 될수 없는 사람이긴 해요. 사실 도움도 안 되고. 근데, 친구처럼 거리감 두고 만나시면은, 탈은 없어요. 근데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는 순간, 뻥 하고 터지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 예, 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이 선이 있듯이, 그렇게. 더 넘지 말고. 그운 같은 거는 어때요? 뭐 돈이나 뭐 이런. 돈! 돈잘 벌었나, 이 사람? 뭐 그런 거. 아, 이 사람이 잘 벌면 나한테 좀 덕이 될까? 아, 그거 아니고 그 사람 운은 또 괜찮은지. 예, 괜찮아요. 사실, 제일 낫지. 아, 진짜요? 전에는 좀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일하다가. 그리고, 돈이란 걸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이라, 이분은, 내가 이분이 만약에 내 앞에 있으면은, 내가 이 금전이란 거를 뻥 터지게 해드릴 수 있는 만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 역시도 운이란 거는 항상 차 있어요. 돈이 지금 들어올 때도 있고, 받을 돈도 있고, 사실 뭐 나갈 돈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주머니에 찰수 있는 돈은 항상 돌고 있어. 근데 그거를 내 주머니에 채우질 못해요. 채워놓질 못해. 왜? 자꾸 하다 보면 뭐 부정 같은 것도 들고, 또내 사주가 자꾸 판란이 일어나는 사주라, 이분도 역시. 근데 그런 것만 없애놓으면 이분은 주머니에 항상 돈을 채워놔요. 흔히 말해, 쓰고도 조금 남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은 올해도 괜찮거든요? 올해, 작년서부터 괜찮았어. 작년 따지고 보면 9월부터. 올해, 내년까지도 괜찮은데, 그, 채울 수 있는 돈주머니로는 내가 채워줄 수 있거든. 나중에 얘기해줘요. 돈 벌어오라고. 그러게 있네요. 사실은 이 사람이 와야지. 어찌됐든 간에 이분은 그렇게 채워나가야 되는 분이셔요. 그냥은 넘어가면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아, 똑같아. 똑같이 변함이 없이. 저한테는 저기 문서운 같은 거 제가 뭐 저쪽에 뭘 하나 팔려고 내놨는데 네. 올해 그게 좀 그런 운은 없나요? 팔린 네. 문서운 네. 사람이 나와서
건들만 하다가도 네. 뭐가 자꾸 이루어지지 않아요. 톡하고 나오고 톡하고 나오고 또 틀어진다는 얘기죠? 아 그럼 안 팔린다는 거예요? 어. 아 그래요? 어. 그거 꼭 팔아야 되겠어? 아니 팔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마음 먹어서? 네. 어. 지금 그냥 냅두면 팔리진 않아요. 매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 매매가. 내가 알려줄게 나중에. 그냥 냅두면 팔리진 않아요. 그리고 금액적인 것도 맞지도 않아. 그리고 손해보고 팔 거면 팔지도 말고. 그쵸. 손해보고 나면 팔지. 당연히 안 팔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양보해서 팔 생각이면 팔지 마요. 차라리. 괜히 또 그거 답답증하고 그냥 팔아버릴까 아유 나 없애버릴까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팔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손이란 게 무궁무소 나갈 수 있는 의미. 그쵸. 내가 내놓은 게 뭐 이렇게 매매가 된다거나 이렇게. 없어. 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언제? 응? 그리고 잘 들으세요. 나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 네. 건강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올해 분명하게 이제 7월, 8월 딱 넘어가서 9월쯤 되면은 병원을 갈 일이 분명하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내가 몸이 뭐가 안 좋긴 해. 어디가 안 좋냐? 뭐 소화기관이나 혈액순환이나 뭐 이런 게 좀 두통도 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네. 다른 거랑 다 별개로 그때 좀 왜 그런지 원인을 제대로 찾아놔야 이제 아예 이러다 말겠지란 말 하고 넘기지 마요. 내년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검진 다시 해야겠네요. 하셔야 돼. 그래. 없으셔 이제? 네. 재밌지? 아, 그냥 뭐 또 자 일단 말씀드릴게. 그 아까 터 어디예요? 이거 꼭 자르는 거니까 네. 주소를 봐야지 내가 터가 정확히 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지. 빨리 거기, 얘기해 보셔. 주소. 땅요? 거기 송교리라고 제부도 바로 옆에. 제부도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 왜 샀어요? 거기 펜션 단지 있는데 있죠. 몰래 뭐 확 쏠려갖고 샀어요. 재미 봤어요? 근데 내가 상급액보단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네, 거기다 뭐 대한민국 땅이 한번 사놓으면 오른다고 하나 하지만 안 나가.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진짜 굳이 팔아야 되겠다고 하면 나 아니어도 돼요. 딴 데 가서 좀 비방을 하든지 뭘 해봐요. 왜? 작년까지는 내가 말씀드렸잖아. 재작년까지는 꽤 맥혔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좀 풀리게 해요. 내 운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매매도 시킬 수 있는 운은 있어요. 있는데 그 터 자체가 좋은 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임자는 나오겠어요. 비방 뭐 부적 이런 거요? 아니지. 이 땅 매매 같은 거 부적 갖다 되는 게 아니라 부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하겠죠. 근데 거기 흙 갖다가 좀 뭘 해놓으면 돼요. 그 주소지 흙 갖다가 좀 해놓으면 나갈 수 있어요.